his dream.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세조개로 뭐부터 먹을까요? 무침. 좀 무채무채. 이거 네. 좀 약간 살짝 데치신 건가요? 데치했어요. 숙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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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숙회 색깔도 네. 하얗고 예쁘다. 저랑 진영 씨를 위해 비싼 세조개를 아낌없이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쳐주셨습니다. 어머니의 정성으로 맛을 내고 가늘한 세조개 무침 완성입니다. 맛있어요. 밥비빔은 물을 많이. 근데 이 세조개 이런 식감이 좋다. 식감이 좀 아삭아삭하네. 뭐가 채소고 뭐가 조개인지 모르겠어. 나 말 것 같은데. 어때요? 배에서 먹었을 때는 야들야들 아삭아삭 그렇게 식감이 이해 있었는데 지금은 쫀득쫀득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찹쌀떡 먹는 것 같은 느낌. 찹쌀떡 아닌 것 같은데요? 찹쌀떡 쫀득쫀득 야들야들한 아니, 그렇게 막 찹쌀떡처럼 쫀득쫀득한 느낌 아닌데요? 가짜 이빨이죠. 세조개 탱글탱글한 살을 맛보려면 역시 샤브샤브죠. 채소로 육수를 내니까 감칠맛이 끝내줄 것 같아요. 진짜 아 맛있겠다. 아 진짜 맛있다. 아 여기다가 좀 살짝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좀 아니, 안 돼요. 안 돼요 정말. 아니 청양고추나 좀 썰어 넣으면 그런 게 좋죠. 네, 그냥 저 상태로 먹어야지 맛있어요. 아. 그냥 먹어도 맛있네. 그냥 먹어도 간이 다 됐는데. 아 진짜 맛있어. 아 왜 저 이해를 이제 만났지? 이게 식감도 식감이지만 회의 닿는 맛이 너무 날아가지고 삼키기가 싫을 정도로 맛이 너무 그, 고급스럽고 어떻게 조개가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이 나죠? 그것도 식감은 뒤집어놓고 그 맛이 끝내 있잖아요. 아, 너무 맛있어. 감칠맛 그 맞아요. 진짜 맛있게 먹는 샤브샤브의 피날레는 역시 칼국수. 아. 맛있게 한번 들어봐야지. 네. 맨날 텔레비전만 보나. 네네. 그 생방송으로 한번 들어봐야지. 네네 알겠습니다. 세조개 먹고 산다는 건 참 좋아.